상대가 상대인 만큼 탑 세 분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. 좋습니다. 우리가 먼저 발표할까요? 첫 주자 스타트 한번 끊어주시죠. 첫 주자. 아 송도현 군이 나온 거 보니까 예, 우리 그러면은 막둥이 먼저 내보냅니다. 탑 세 분의 든든한 막둥이. 어머. 인색 2회차 트롯 천재 초코스바 박성훈 나와주세요. 뭐 어차피 송도현 나올 거 아니야? 네, 송도현이잖아. 박성원과 도현이의 대결입니다. 네. 박성원 오늘 완전히 성원이를 눌러버리겠다. 아하 송도현 왔다. 내가 너를 이겨주겠다. 어 윤서령. 어 뭐야 윤서령. 아, 윤서령이야? 왜 윤서령이야? 윤서령. 아 왜 누나를 내보내냐고. 도현이 나오라 그래. 깜짝이야. 이렇게 한번 꺾어버리네. 아니 근데 저 두 분 저 삼각대전 했던 팀 아니야? 네, 맞습니다. 맞아요. 그죠? 그때 저 구준표로 나오지 않았어? 박성원? 뭐 가발 쓰고 막 그러지 않았어? 가발 아니고 제 머리입니다. 아 네 머리였니? 네 제 머리였습니다. 어 얘 머리로 했는데 저는 성훈 군이 그 구준표 그 머리를 했을 때 네. 저는 처음에 그 헤어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잘못됐나? 네, 잘못됐나? 얘기를 좀 해주지 그랬어요. 네, 같은 팀이 봤는데도 좀 잘못된 것 같았나 봐. 나는 뭐 이게 실험하다가 뭐가 폭발했는 줄 알았어. 어, 뭐 너무 머리가 떠가지고 네. 그때 헤어 메이크업 마음에 들었습니까? 어, 예, 뭐 가끔씩 뭐 마주칠 때가 있긴 한데 네. 네. 계속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맴돌았습니다 많이. 아, 네. 그리고 장윤정 선생님께서 아직 사춘기가 안 온 것 같다. 만약에 사춘기가 왔으면 이 머리를 안 했을 건데 맞아. 컨셉도 안 했을 거고. 사춘기 안 온 거죠 지금? 그 뭐 사춘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이 말투 자체가 온 거예요. 세게 왔어요. 확신합니다. 극도로 심합니다 지금. 우리 저 박성훈 군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네, 사춘기 왔는데도 네. 윤서령 씨 도와주려고 맞아요. 네, 애를 많이 썼던 우리 성원 군입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오늘 저 이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? 우리 탑세븐 중에 처음 말하는 건데 예. 한이바람 때 어. 다들 막 칭찬을 막 해주시고 네. 그러셨었어요. 근데 저는 오지 안성 선배님께서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거든요. 안성 선배님 제발 제발.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.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. 아, 뭐 좀 예. 그때 우리 성주 선배님께서 저한테 안 시키셨어요. 자발적으로 나왔어요, 이제. 그럼 내가 뭐 입을 막나? 자발적으로 나오면 그냥 듣지. 아니, 제가 나는 보고 대반에 이제 놀리려고 했는데 네. 성훈이 형이 혜성아 잠깐 기다려. 그랬었어. 그랬었어? 그때 저희 버튼이 없었어요, 혜성 씨. 나 있었어. 버튼이 어디 있었어요? 나 있었어. 있었다니까? 저도 그 몇 번 누르려고 했는데 묵살당한 네. 적이 많아요. 형이 항상 형 주장만 막 강하게 이야기하잖아. 자. 네네. 지금 탑세븐이. 잠깐만. 우리 말리면 안 돼요. 이런 거에 말리면 안 돼요. 단합해야 됩니다. 원팀, 원팀. 이 자리가 사람 죽어나가는 자리. 쉽지 않아요. 혀가 안 좋다. 소금 좀 뿌리라. 단정되기가 어려운 자리지 뭐. 예. 자, 선곡 확인합니다. 박성원 군 어떤 노래예요? 서령 누나가 탈락을 해서 네. 좀 힘드시겠지만 기운을 내시고 또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남진 선생님의 모르리를 준비했습니다.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? 잔인하다 잔인해. 자, 그러면 윤서령 씨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? 네, 제가 왜 불사령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송가인 선배님의 검은 고야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검은 고야 좋습니다. 윤서령 씨 무대부터 시작합니다. 윤서령 화이팅! 첫 대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검은 고야 음악 주세요. 다 같이 박수 주세요.
눈이 떨어진 달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 가게 붙잡아보자. Hey! 보라! 청춘이 못 가게 여섯 줄을 퉁겨라.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어이 보내놓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이미 생각난다. 대단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윤서령 점수 확인합니다. 윤서령 몇 점입니까? 아, 좋아요. 99점. 잘했어. 99점. 잘했어요. 아, 좋아요. 99점. 잘했어. 99점. 야, 이렇게 되면은 황금 기사단이 많이 유리해졌습니다. 99점. 자, 박성훈 잘해야 돼요. 박성원이 부릅니다. 모르리 음악 주세요. 그대 곁에 있으면 허물어지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그대 곁에 있으면 나 그네 되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웃음으로 통곡하네. 이 마음 모르리 몰라 100점 나올 수 있어. 그대 곁에 있으면
헤어지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그대 곁에 있으면 나 흔해 되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마음 모르리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98 98 100점이다 100점 제발 아, 몰라요 몰라요 아. 자 윤서령은 99 박성훈! 나 나을 것 같아. 점수는? 98! 99! 아, 너무 낮아. 아, 진짜. 나 점수 몰라. 아, 너무 낮아. 아, 진짜. 나 점수 몰라. 점수를 90, 모르리. 92, 예, 예. 모르리. 압도적으로 윤서령이 이겼습니다.